하여, 네, 반갑습니다. 자, 아로카스 특강입니다. 네, 알쓸신잡 짝퉁, 그죠? 네, 알아두면 어딘가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칼석스 이야기. 아로카스, 카스 알아? 네, 칼석스 알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네. 입에서 계속 맴돌게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하는 어떤 재밌는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사람과 코끼리의 세포는 크기가 똑같을까? 다를까? 네. 개미와 사람의 세포는 크기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과 코끼리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포의 수의 차일까? 세포의 크기의 차일까? 아니면 세포도 크고 수도 많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은 표면부피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표면적과 부피. 이거 맨날 수치적으로 이것만 계산해서 그냥 말을 한다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세포의 우리가 이제 세포의 크기가 왜 커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세포의 크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 세포와 코끼리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포의 크기는 커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세포는 살아가는 어떤 생명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질을 계속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물질을 계속 바깥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죠?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죽는 거니까.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갑자기 이렇게 순간 이동해가지고 바깥으로 버려지거나 바깥에서 순간 이동으로 들어오진 않죠. 그러면 천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막의 표면을 이용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들어오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건 물질 교환을 할수 있는 면적인 거야. 물질 교환에 이용되는 통로인 겁니다. 표면적이. 이해됐죠? 그리고 부피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부피는 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차 있는 거야. 비어 있지 않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많다는 얘기고 부피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수 많고 적음이야.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내용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내용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토콘드리아가 한개 있는 거랑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있는 거랑 필요로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의 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내부의 세포 소기관이 늘어나는 거니까 물질을 요구하는 요구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맨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1하고 2짜리 정육면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하고 2 보시면 부피는 요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의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이거는 2이니까 8이 돼. 그러면 여기서 길이가 두 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로 커진다? 네. 8배로 커집니다. 즉, 필요라는 물질의 분량이 8배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똑같이 8배만큼 늘어나서 8배 많이 갖고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는 것만큼 표면적이 늘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은 몇 배밖에 안 늘어났습니까? 4배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물질의 요구량은 8배나 많아졌는데, 물질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부족해지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물질을 충분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4로 늘어났다고 칩시다. 4. 4. 그죠? 자, 4, 4, 4. 이렇게 4로 늘어났다고 치면, 표면적은 얼마냐면, 16에 6이니까, 96. 그죠? 표면적 96. 부피는 444. 16에 4.
예, 64.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64배가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몇 배가 늘어납니까? 여기는요? 16배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량에 비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표면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까지 깊숙하게 필요로 하는 물질이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포는 그 생명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커지면 좋죠. 커지면 좋은데 커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커질 수 있는 세포가 있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계란, 타조알 이런 건 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세포 내부 안에 필요로 하는 양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크기가 커질 수 있죠. 안에 영양분을 잔뜩 담아놓고 안에서 필요한 거 받아 쓰기만 하고 노폐물도 한쪽에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건 크기가 커져도 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물질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노폐물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 상태는 부피가 커지는 것만큼 표면적이 따라와 주는 그 정도 크기가 최적의 크기가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이게 이제 표면 부피 가설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과 부피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쉬운데 이거 그냥 산수처럼 계산만 해서 그냥 도돌이표처럼 표면적이 4배 커지고 부피가 8배 늘어나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알면 되고 생물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어요. 표면적과 부피. 대표적으로 베르그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생원 뒷부분 생태단원에 나오는 거죠. 베르그만의 법칙. 이거 이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항온동물의 경우 같은 종일 때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일수록 몸집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그죠? 벵골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호랑이, 같은 여우지만 추운데 사는 동물들이 몸집이 커진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표면적은 뭘 의미할 거냐면 여기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온도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온도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냐면 피부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이. 이 내부의 열이 무슨 원적외선으로 이렇게 이 표면 안 통하고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외부하고 닿는 표면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몸 내부의 어떤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고 몸 내부의 면적이 커지면 세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세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각각의 세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베르그만의 법칙을 표면적 부피 가설로 얘기를 하면 표면적은 열 손실과 관련된 부분, 부피는 열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몸집이 작을 때는 그죠? 자 몸집이 작을 때는 1만큼 만들어내는데 빠져나가는 건 6이야. 그죠? 어 1만큼 만들어내는데 빠져나가는 건 6이고 요거는 8만큼 만들어내는데 빠져나가는 건 24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열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표면적이 작아져. 크기가 작았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온을 유지하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동일한 종일 때 몸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표면 부피 가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특별하냐?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있잖아요. 바이킹족. 보면 저 위에 추운 동네 사는 그 바이킹족. 몸 막 키 뭐 180에 뭐 몸무게 100kg씩 나가는 그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죠. 추운 지방에는. 더운 지방에 그 보면 적도에 사는 원주민들 보면 작고 마르고 앙상하잖아요. 네. 물론 뚱뚱하고 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좀 작고 말라 있어요. 왜냐면 더운 동네에서는 표면적을 키워야 되니까요. 표면적을 키우려면 부피를 줄이고 표면적을 늘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추운 지방 가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표면부피 가설로 설명할 수가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여러 방면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가서 잘난 체하면 좋잖아요. 되겠죠? 네, 세포의 크기는 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이면 된다. 알이면. 알이면 된다. 왜냐면 물질 교환 안 하니까요.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